Hello everyone, welcome to Pongo Techno Valley. My name is Alex Sigrist and we are with the CEO of Mokibo and their Fusion keyboard is what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oday.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o ahead and talk to Jeff Cho. Thank you for joining us. 네, 반갑습니다.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your company to us, please? 네. 제 이름은 제프 조 한국어로 좋은 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모키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모키보는 이 세상에 없었던 조금 독특한 키보드를 개발한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모키보 퓨전 키보드입니다. 보시기에는 평범한 그냥 키보드처럼 생겼지만 하나 특징이 이 키보드 자판 전체가 터치패드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마우스나 이제 밑에 트랙패드 없이도 이 작고 컴팩트한 기기 하나만으로도 타이핑도 하고 또 마우스도 이외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제스처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컴팩트한 휴대용 키보드, 퓨전 키보드입니다. So he already jumped right into it. It's the big difference here is that touchpad that goes over the keyboard.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having a touchpad? And then what are some of the other functions that your keyboard has? 퓨전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이제 터치패드나 마우스가 없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굉장히 일반 노트북에 들어가는 터치패드보다 약 3배가 더 넓은 터치패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사이즈는 더 작은데 터치패드는 훨씬 3배나 더 크기 때문에 사용성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잡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불필요한 팔의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의 근육 손상 이런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마우스, 마우스에서 키보드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드 전환 속도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죠. 굉장히 이제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태블릿 PC나 이런 모바일 기기가 많이 발전을 해서 휴대용 키보드가 많이 필요한데 마우스를 같이 갖고 다니기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일부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이게 타이핑 커버가 같이 있는데 키보드랑 터치패드랑 같이 넣으려면 굉장히 공간이 부족해서 대부분 굉장히 작은 터치패드가 있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이제 공간을 억지로 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퓨전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 없이 굉장히 작은 공간임에도 커다란 터치패드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장점 하나는 퓨전 키보드가 점점 대중화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우스가 더 사용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우스를 만들기 위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더 줄게 되는 것도 다른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 we're talking about efficiency, time saving, potentially saving money and resources. Plastic resources in the future. So those are a lot of advantages. Who are you targeting with these advantages? Who is your customer base? 저희가 만들었고 그동안 이제 소개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고객층은 20대, 30대들이 가장 많고요. 그분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입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우스가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퓨전 키보드를 처음 봤을 때 나도 저런 거 생각해봤어! 라면서 정말로 필요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히려 뭐 50대에서 60대일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마우스가 있는데 왜 꼭 퓨전 키보드를 써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편이었습니다. So we are in Pangyo Techno Valley right now. So it's all about high tech. This is a high tech new device.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y Pangyo Techno Valley. What is the reason for being here? 저는 처음에 이 키보드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릴 때 서울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다가 결국 저희한테 꼭 필요한 엔지니어가 판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회사였고 꼭 필요한 엔지니어를 얻기 위해서 판교로 이사를 했고 또 회사를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연유로 이제 판교에서 회사를 세우게 됐는데 막상 판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저와 유사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하드웨어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리고 더 크고 또 마케팅이나 또 해외 영업 쪽으로 같이 코워크할 만한 그런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몰려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도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고 또 VC들과 뭐 만남을 주선해 주거나 또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판교에 있으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조금 더 커가면서 아무래도 판교가 입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개발자들한테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는데도 이 입지적인 위치가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And so the final big question is, what's the future plans? Where are you expecting to take this?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1세대 퓨전 큐브가 처음 나와서 시장에서 제법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2세대 키보드가 퓨전 키보드가 올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휴대용 키보드 형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아이패드 11인치, 아이패드 12.9인치용 타이핑 커버형으로도 올해 말에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데스크탑 키보드 아니면 폴더블 키보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노트북에 약간 소형 노트북에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키보드를 개발할 때 이 모듈 자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일반 기존의 휴대폰 메이커나 아니면 노트북 메이커들이 저희 모듈을 그대로 채용하기 쉽도록 저희가 고안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대기업들 그들이 저희 키보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또 협력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Well, certainly a bright and promising future to look forward to. And me myself, I'm looking at a potential pretty cool Christmas gift or birthday gift for someone who's, like you said, around 20s or 30s that would be able to use this device. I think it's got a lot of potential and I've certainly got my eyes on it. S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nd good luck with all your future endeavors. 네, 감사합니다. 네.